안녕하세요. 미스터 오션입니다. 오늘은 카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다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기가 있으실 거고요. 에스프레소 머신기가 있으시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마감하고 지금 저도 가게를 이제 마감하고 퇴근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집에 갈 때 에스프레소 머신기를 끄고 가야 되나 켜고 가야 되냐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머신기를 켜놓고 집에 가게 되면 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밤중에 히팅되면서 사용될 전기가 아깝다고 생각하셔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머신기를 끄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신기 수리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가게를 폐점하게 되어 앞으로 운영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절대 머신기를 끄지 않습니다. 제가 카페를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머신기를 꺼본 게 한 10번 내외인 것 같습니다. 머신기를 수리를 위해서 껐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머신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 머신기를 끄고 해체하려 할 때 머신기를 끈 기억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뽑기운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전 머신기를 사용했을 때 뽑기운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물바다가 된 적도 있고요. 머신기에서 또 합선이 일어나서 운영 중간에 차단기가 내려가서 손님들이 놀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10번 정도 머신기를 껐다 킨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그 뽑기가 잘못됐던 머신기 덕분에 머신기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요. 혼자서 머신기를 전부 정비할 수 있을 만큼의 스킬이 늘었습니다. 제가 커피 머신기는 켜져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머신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커피 머신기의 대부분은 재질이 스텐 또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동으로 된 제품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동의 성질을 보시면 열을 받았을 때 수축과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기가 가동되는 동안은 동으로 된 부품들이 팽창을 하게 되고요. 마감을 할 때 끄고 가게 된다면 다시 수축을 하게 되는 반복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반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부품들 사이에 틈이 생겨서 누수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커피 머신기가 일단 누수가 발생을 했다라면 수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수리를 위해서면 머신기 가동이 수리하는 동안 가동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영업에 큰 손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누수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수리를 해드렸던 가게 중에는 메인보드가 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에 보일러 사이에서 누수가 된 물이 메인보드를 보호하는 케이스 위로 떨어졌고요. 보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계속 받다 보니 케이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케이스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물과 메인보드가 접촉을 하면서 메인보드가 타버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커피 머신기를 항상 켜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켜고 다니다 보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세일 건데요.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머신기를 항상 켜고 다녔지만 전기세 부담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기세 부담은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고요. 만약에 그 미비한 전기세를 걱정하신다라면 우리가 퇴근할 때 켜고 가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전기세도 아마도 걱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다른 걱정 중에 하나가 머신기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요. 커피 머신기 같은 경우는 높은 압력,
높은 온도 그리고 고압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기계이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기계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안전장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 중에 보일러의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압력 밸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높은 압력이 발생하면 밸브가 작동을 하여 보일러가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운영 중에 온도, 뭐 전기 등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에 대비한 안전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지 않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퇴근 후 커피 머신기를 끄고 가야 되는지 켜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주제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